인간의 사악함이 땅에서 극심하였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당신께서 땅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탄식하고 슬퍼하신 끝에 땅에 큰 홍수를 불러들여서 노아 일족을 제외한 전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 없애신 큰 사건. 그때까지 그런 큰 사건은 없었어요. 그 큰 사건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 7장, 8장 또 9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창조된 해를 원년으로 기준으로 할 때 1656년, 그러니까 아담 이후 1656년, 요즘 우리가 쓰는 서기로는 기원전 3344년쯤 돼요. 기원전 3344년, 여기에 해당하는 그 해, 노아의 나이 600살이 되던 해였죠. 그때 대홍수가 시작되었는데 그러기 120년 전에, 그러니까 홍수가 실제로 시작되기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홍수를 예고하시고 전 인류 멸망 계획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방주 건조를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이 예고와 명령에 단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해서 그 힘든 방주 건조 작업을 혼자 힘으로 수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방주가 완공되자 완공되던 그 해 2월 10일 이제 이래 후면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너와 네 온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 가라가 아니라 들어와라, go into가 아니라 come into였어요. 들어와라, 들어오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방주의 주인이시거나 방주 그 자체이신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초청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을 공부하면서 그 노아 때의 홍수를 성령께서 조명하시면서 글자 하나하나, 억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세세히 우리로 하여금 주목할 점을 지목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고대로 일주일이 지난 2월 17일, 그해 2월 17일 요즘 우리가 쓰는 요일로 따지면 제7요일이 지나고 제8요일이 되는 날이에요.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큰 기쁨의 모든 샘들이 일제히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일제히 열림과 함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노아와 그의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초대 형식으로 명령하신 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에 억수같이 쏟아져 내려서 물들이 불어나 방주를 띄워 올렸어요. 방주가 땅 위로 들렸어요. 그런데 물들이 땅 위에 큰 기세로 계속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비는 40일 동안 내린 뒤에 끝났는데도 물이 계속 불어났다. 기쁨의 산들에서는 물이 계속 용수순 쳤던 겁니다. 그런 그때 방주가 물들의 이제 수면 위를 두둥실 떠다니게 되었어요. 그러고도 물들이 계속 불어나서 온 천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쏟아져 내린 비는 40일 동안으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기쁨의 샘들에서 터져나오는 물들, 즉 지진들과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해서 지하 동토층의 빙하들이 녹은 대량의 물들, 물들은 계속 그 뒤로도 계속 솟아 올랐던 겁니다.
그냥 바다의 수면이 높아지고 땅을 덮고 높은 산들까지 다 성경에 의하면 높은 산들 위로 15큐빗이나 더 물이 찼다 그래요. 그래서 높은 산들이 물에 잠기고 말았는데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산들이 지금처럼 높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천하의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고 그 결과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붙어 있는 가운데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생명체의 육체들 그리고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다 멸망하였고 그러고도 물들이 150일 동안이나 계속 땅 위에 널리 차올라 있었다. 그러니까 물이 그치고서 비도 그치고 그 기품의 샘들에서 솟아오르는 물도 그쳤는데도 150일 동안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노아를 기억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보내셔서 물들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장 370일 동안이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들을 다 잦아들게 하시고 바람을 보내셔서 말려 보내셨을 때에도 방주에서 나오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지낸 시간이 날들이 장장 370일, 1년하고도 열흘이나 더 있었어요. 그런 뒤에 마침내 창세기 8장 14절에 이르러서 지구가 말랐죠. 홍수가 끝났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성령께서 몇 주간에 걸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숙고하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그것들을 하나씩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약했더니 일곱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주목도록 하셨어요. 첫째, 사람들이 변질되고 사악해져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셨던 자연 질서가 무너지고 순수성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창조 때 그 본래의 자연 질서와 순수성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 대홍수가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바꿔 말해서 노아의 대홍수는 변질되고 사악해진 인류와 생명체들의 멸망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연 질서의 회복과 쇄신 그리고 인간 순수성의 복구 재생의 목적을 둔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멸망이 목적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물들이 아니라 불들로 지구를 불태워버리셨을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현 세상을 종결하실 때에는 물들이 아니라 불로 소멸해 없애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의 대홍수는 대재앙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재앙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아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전 세계 온 땅 곳곳에서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들이나 자연 질서의 붕괴 현상들 또한 지구 멸망이나 인류 멸망이 아니라 복구와 쇄신 재생으로 이어지는 은혜로운 재앙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부터 일상생활의 모든 면모들이 그런 방향으로 대전환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고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간관이 매우 냉엄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정의롭다, 완전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만큼은 그가 정의롭고 완전하였다고 평가하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셨어요. 거기 미가서 6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청하의 수정을 기뻐하시며 기름 강 일만 주기를 기뻐하시며 내 불충의 죄값으로 내 첫 태생을 내가 드린 죄를 기뻐하시며 내 몸의 저절의 죄값으로 내 몸의 열매를 드린 죄를 좋아하시며 오 사람아 무엇이 선한지 무엇을 주께서 요구하시는지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셨나니 다만 정의롭고 자기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내 행하는 오직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예요. 당신과 같이 가자는 거예요. 딴 길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역설하시는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토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인간관이 야속하리만치 냉정하시기 때문에 도리어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두 눈 크게 뜨고 어여삐 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이 생에서의 육신적 안전과 생명 보존도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영적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은혜인데 반해서 이 생에서의 육신적 안전과 생명 보존은 집단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것. 그래서 가족 중 나 한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운데 내가 정의롭고 자비를 사랑하면 노아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세에서의 육신적 안전과 생명 보존의 그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전체에게 베풀어질 수 있다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식구들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에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의 하나님, 내 자식들의 하나님, 내 며느리들의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생에서의 육신적 안전 또는 생명 보존의 은혜는 나 하나만 보고도 그들에게 다 같이 베푸신다는 것. 노아의 경우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거에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도록 하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처럼 현세에서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우리의 방주는 곧 우리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교회란 곧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들이 곧 우리를 지켜주는 방주라는 것을 역설하세요. 쉽게 말해서 성경이 우리의 방주예요. 성경 안에 있으면 최소한도 이게 미신 같은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 있으면 육신의 안전과 생명 보존이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성경 속에 그토록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내 손에 들려있는 성경 속에는 오직 나와 나를 상대하시는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
아담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또 다윗을 이야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물들 속에서 그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심지어 성경이 간교한 미혹자여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이야기하고 살인자였던 카인을 이야기하고 또 그 어떤 악한 자를 이야기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과 모든 사건 이야기들 그리고 모든 표상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계시다는 것. 또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을 보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또 나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보고 계시다는 것. 이거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다. 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계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나로 취급하시고 나를 또 예수님으로 대하신다는 것.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한 가운데 이거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리 아시고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도록 하신다는 것. 따라서 성경의 중심 인물은 다름 아닌 나이고 나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놀랍고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경이로운 사실,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럼 그때 일곱 번째로, 그런데 바로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상대하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체험하지 못해서 성경 말씀들을 남의 이야기들로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말씀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믿어도 긴가민가 의심하면서 믿고 또 믿었다가도 금세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지금까지 일곱 번째로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새로 시작하는 숫자라 그랬죠. 여덟은 항상 새로 시작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오늘 아까 우리 함께 읽고 묵상했던 대로 창세기 8장 후반부 16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경우에 무엇으로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를 깨우쳐주고자 하셔요. 성령께서 이것이 바로 사실은 노아 때의 대홍수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모든 사실들의 대미를 이루어요. 절정이 클라이맥스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복되게 하시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까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정의롭고 완전하다는 평가와 함께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족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그의 온 가족까지 덤으로 복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신다. 이 말을 성경적
의미, 복되게 하신다는 성경적 의미를 우리만큼 정확하게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는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을 주신다 이런 말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복이 있다, 복이 많다 하고 말은 해요. 그런데 사실 복이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상태를 말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행복할 때 나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합니까? 이렇게 말 안 해요. 행복합니다라고 말해요. 상태를 말해요. 행복하다, 행복을 갖고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되게 하셔요. 복이란 이처럼 주시는 게 아니라 상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입에 붙어있는 말처럼 축복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지만 대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신다는 것인지 이걸 생각들을 못해 이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 이 말도 똑같아요. 저주,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 이 저주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저주할 저, 이건 저주할 저예요. 이거는 씹을 저예요. 씹어댄다. 상대방을, 어떤 남을 비방하고 그 나쁘게 해달라고, 불행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 이게 저주예요. 주. 주자가 이게 비주자예요. 하나님께서 대체 누구한테 빈다는 얘기야? 또 하나님께서 대체 누구를 비방하고 씹어대신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하나님의 저주, 이런 말을 그냥 쉽게 써요.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씹어대면서 불행에 빠지기를 바라는 거, 이게 저주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람도 아주 저급한 인간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급한 인간보다 못하시단 말인가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의 잡신들 같은 그런 분인 걸수록 이 사람들은 아마 생각하는 모양.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는 목사라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 흔히 들어요. 아주 짜증이 날 정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런 말을 내뱉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복 되기를 바라셔요.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당사자가 되길 바라셔요. 누구에게 복을 빌거나 화를 빌어주는 저급한 사람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의 잡신들 중 한 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건 상식이에요. 종교인들은 이런 상식밖에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어요. 요즘 목사들 모임에서 어떤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보통 시작할 땐 제가 기도하고 끝날 때는 제가 아무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이렇게 부탁해요. 기도하는데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여기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점잖은 말로 면박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 여태껏 이런 몰상식한 버릇을 제가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울상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버릇이 버릇이라는 게 참이 고약한 거예요. 생각이 없어서 버릇이 돼요. 생각이 없어서. 자, 어떤 상태가 복된 상태라고 우리가 배웠죠? Sanctified 된 상태. 성결케 된 상태. 즉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성별된 상태. 이것이 복된 상태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건 하나님의 자녀건 하나님의 종이건 아무튼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복된 상태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나 당신의 자녀건 당신의 뭐 사람이건 어찌됐든 당신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이보다 더 복될 수가 없죠. 이런 행복한 상태, 이거를 blessed라고 그래요. 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성결케 하셨어요. 이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아버지 덕에 덩달아 복된 자들이 되었어요.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어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7장, 8장에 나타나 있는 노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세상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이거 말이 쉽지. 이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 이거 세상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들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 들어가 살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사람이에요. 이 지상으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성경에서 참된 신앙 고백의 말씀이라고 강조했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해졌나니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인지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덕에 내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거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 품에 넣어서 나와 한 몸이 되어 계신 가운데 나와 하나의 살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분께서 내가 되어 계신 가운데 내 삶을 살아주고 계신 사람이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행하고 계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세상 모든 것 쉽게 포기하고 사느냐 하면 절대로 그게 못 돼요.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육신적인 일들을 도모하지 않고 사는 걸 말해요. 세상 일들이란 모두가 육신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육신적인 일들을 도모하지 않고 세상 일들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야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세상의 일들 도모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능한 한 세상 일에 매달리지 않고 육신적인 일에 매몰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요. 세상의 육신적인 일들을 성경은 악하다고 말씀하지 선하다고는 결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다 악하다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도덕적 선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배웠죠. 모든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이걸 선하다 하고 모든 나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 이걸 악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선하다고 말씀하고 사람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다 선하다고 말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성경은 모두 악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육신적인 세상의 악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고 가능한 한 자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의지는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것을 어찌 수행할지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죠. 로마서 7장 15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좀 길지만 22절까지 시작. 그래서 내가 하는 짓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나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하지 않는 것을 내가 정령하고자 하는 의지는 내가 있느라. 그러나 선한 그것을 어찌 수행할지 내가 찾지 못하느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은 내가 행하고 있느니라. 물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은 그것을 더 이상 내가 내 안에 주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한 몸을 발견하나니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내 속사람을 쫓아서는 하나님의 즐거워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지체 안에 있는 또 다른 한 그룹이 내 생각에 맞사하며 내 지체 안에 있는 주의 목소리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노라. 오 비참한 인간이여, 그것이 나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리오. 이렇게 바울은 탄식한 끝에 자기가 육신적인 세상 일들을 쫓아 악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죄다 이렇게 단정해요. 그리고 25절에서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법은 단지 육신으로만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자유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령께서 증언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못하는 일을 노아는 했단 말이에요. 우린 지난주 대홍수가 진행되고 고난의 날들 동안 단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말없이 순종한 노아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았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노아가 입을 열어 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노아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는데 그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그대로였어요.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도 없었어요. 복음도 없었고 성령 침례도 없는 그런 때였어요. 영적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연인이었는데 그런 자연인 안에는 그의 삶을 살아주실 그리스도가 들어와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이 세상 일에 매달리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거 그리스도인보다도 몇 갑절 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해요. 자연인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세상에서 끄집어내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녹이 하늘로 휴거되어서 세상에 더 있지 않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모든 일 포기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실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너 세상에서 너무 고생하지 말아라 하고 하늘로 데려가셨다. 이런 특단의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세상에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전무후무한 고난의 날들이라고 예수께서 예고하셨던 이른바 대환란 시대. 이 대환란 시대가 땅에 들이닥치기 직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지상에서 싹 철수시키죠. 다 낚아채서 하늘에 데려다 놓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대환란 시대에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것이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삶을 노아가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전멸당하는 대재앙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출해내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재앙이 끝난 뒤, 홍수가 끝난 뒤 또 그와 그의 가족을 복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물고기들을 그에게 넘겨주셔서 생명을 가진 모든 육체가 공포감을 가지고 그를 경외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이 소체들과 함께 그들의 먹거리가 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짐승 고기를 먹는 게 이제 최초로 허락이 됐단 말이에요. 또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가득 채우라 하는 명령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로 내리셨어요. 명령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복되게 하신 일은 홍수가 있기 전 홍수의 그 재앙을 미리 예고하셨던 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그리고 방주 건조를 명령하신 데서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방주 건조 작업이 원체 힘든 노역이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을 결코 복된 일로 여기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단 한마디 토를 달지도 않고 그 명령을 받들어서 장장 120년 동안이나 말없이 순종의 길을 걸었어요. 또 홍수가 끝난 뒤 방주에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도 사실은 선뜻 받아들이고 말없이 순종하기가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왜? 그 거대한 방주에는 단 한 개의 작은 창 밖으로 내다 보이는 것만으로는 무려 370일 동안이나 온 땅을 뒤덮고 있던 공포의 물들이 잦아들고 지면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문을 덜컥 열기가 얼마나 겁났겠어요. 또 물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려고 날려보냈던 비둘기가 올리브나무의 한개 부리에 물고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는 대뜸 방주문을 활짝 열 수 있을 만큼 안전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았을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 얼른 받들고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때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말없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말없이 순종하였다는 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건 악하건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질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또는 하나님, 예,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말조차도 하질 않아요. 이게 뭘 말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 않은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드러내질 않았어요. 자,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간 다음에 노아가 무엇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제단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단 쌓고 번제 드렸다는 건 내 죽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없습니다. 방주에서 이제 살아나왔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자기를 불에 태워 죽였어요. 짐승을 불에 태워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을 불태워 죽이는 것으로 그것을 표상으로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일체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버렸다는 걸 말해요. 절대적인 순종이란 이처럼 절대적인 신뢰성에서 내 존재를 일체 드러내지 않는 것, 이걸 말해요. 노아가 아무리 완전하였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었겠어요? 심지어 마음속으로나마 무슨 말씀인가 드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시작한 노아 이야기가 8장 말미를 거쳐서 9장 말미에 이르기까지 노아가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말씀드렸다는 기록이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그가 입을 연 것은 노아 이야기가 끝나는 창세기 9장 마지막 세 구절에 가서 25, 26, 27절에 가서 입을 여는데
그것도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예언의 형식으로 말한 그 세 부적뿐이에요. 가나안은 천벌을 받을지니, 여기서 가나안은 함을 말해요. 함,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함이에요. 가나안은 천벌을 받을지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리라. 형제들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돼요. 그 다음 26절. 셈의 주 하나님께서 복되시기를 축원하노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27절. 하나님께서 야벳을 넓히실 것인지 그가 셈의 장막들 안에 거하게 되리라. 그런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돼. 근데 종들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 가나안이 25절에서 셈이 종들의 종이 돼요. 나중에 응? 왜 그럴까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노아가 그의 세 아들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한 것이 전부였어요. 노아가 한 말은 이거 필시 성령께서 그의 입을 그의 말을 일부러 생략하셨거나 아니면 극도로 제약하셨음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렇게 입국 다물고 순종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노아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음성은 끝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28절에 가서 마지막 28, 29절에서 그리고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사니라. 그리하여 노아의 모든 날들이 950년이더라. 그리고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 이야기가 막을 내려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왜 이토록 노아의 입을 극도로 막으셨을까? 성경학자들이건 주석자들이건 설교자들이건 또는 성경을 읽는 일반인들이건 이렇게 범상치 않은 일에 주목했던 사람이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목해보도록 조명하시고 노아 이야기가 여기서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것을 숙고해 보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오셨어요. 노아의 말 없음, 이것은 그 자신의 존재를 일체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절대적인 순종을 말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노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아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생각, 이것을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 없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는 노아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시고 그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그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가운데 내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복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 또한 나를 노아의 자리에 갖다 놓았는데 그런 나 또한 말씀드림 없이 다만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침묵하게 만드셔요.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내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없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냥 묵묵히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 놀랍게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 계시게 해요. 노아가 마지막에 가서 그의 아들들에게 예언의 형식으로 축복하거나 저주했던 말,
노아 이야기가 끝나는 창세기 9장 말미 세 구절 25, 26, 27절에서 했던 말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숙고해봐요. 25절 가나안은 천벌을 받을지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리라. 여기서 가나안이란 노아의 세 아들들 중 하나인 함을 말한다고 했어요. 자, 노아가 자기 자신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 천벌을 받아서 그의 형제들의 종도 아닌 종들의 종이 되리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예언이야. 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예언이란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계시한 예언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어느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명령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나 감히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노아가 비로소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는데 그의 자리에 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거예요. 26절 셈의 하나님께서 복되시기를 축원하노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자, 이번에는 셈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드높여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축원하면서 셈의 복됨을 예언하는데 이 또한 명령 형식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함에 대한 25절의 예언을 다시 명령 형식으로 반복해요. 이런 예언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 또한 노아가 노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지혜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오묘한 조화인지 얼마나 기막힌 조화를 성령께서 지금 연출하고 계신지 몰라요. 27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야벳을 넓히신 것인도 야벳은 이제 오늘날의 이제 유럽 계열 자 넓혀 확장시켜줘요. 유럽은 전 세계로 넓혀졌죠. 심지어 남미까지 다 정복하고 아프리카까지 전부 식민지로 아시아까지 식민지 그러니까 넓히셨는데 셈의 장막들 안에 거하게 되리라.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디안을 정복했는데 인디안족 안에 장막 속에 들어가 살게 돼 있어요. 유럽이. 그런데 가나안은 어찌 돼? 셈의 종이 되리라는 거예요. 자, 어째서 성령께서 노아의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으시고 내 자리에 나는 없고 예수께서 계시도록 이렇게 오묘한 연출로 무대를 장식하고 계실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게서는 절대로 노아가 보인 그런 절대적인 순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내보이지 못하는 내 자리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데려다 놓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있던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고 내가 있던 자리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아요. 그 예수님. 당신의 아들이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상대하여 말씀하시도록 해. 나를 예수님으로 취급하고 계신 거야. 또 예수님을 나로 대하고 계신 거야. 종국에 가서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아시고 나를 먼저 아시고 당신의 아들의 모습과 일치되게 하시기로 또한 그분께서 예정하셨던 것인즉
이를 위하여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분이 예수님이 첫 태생이 되게 하셨느니라. 더 나아가 그분께서 예정하셨던 자들, 그들을, 나를 그분께서 또한 부르셨고, 그분께서 부르신 자들, 나를 그분께서 또한 의롭게 될 만하다고 인정하셨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의롭게 될 만하다고 인정하신 나를 그분께서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같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9, 30절에서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 계획을 깊이 성취하시기 위한 첫 걸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 얼마나 놀랍도록 깊은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나를 찾아내라, 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라, 이렇게 제가 두 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어요. 성경에서 만약 나를 찾아낼 수 없거든 그 성경 버리라 그랬어요. 그건 내 성경이 아니에요. 내 성경 안에는 내가 있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만이 계시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조화를 성령께서 연출하고 계셔요. 노아 때 대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